네, 한 발씩만.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자연풍수 백플리즈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저희 그 빌리오리 아저씨가 마이크를 전달해 줄 거예요. 그러면 당황하지 말고 마이크를 하나씩 받으면 돼요. 자, 하나씩, 하자. 네, 하나씩, 네. 하나씩 받아주시고요. 네. 아, 이분 아버지 아닙니다. 네. 아버지 아니고요. 자, 아까 소리가 잘 안 들렸어요. 다시 한번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아역배우들로 구성된 플리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야, 야, 아니, 이 무대를 보고서는 저 밑에서 이게 어디서 많이 봤던 장면이다 생각이 했는데, 와, 어린이집 발표의 느낌으로 여기 많은 아버님들께서 아빠 미소를 띄우면서 이 무대 함께 해주셨어요. 한 분 한 분씩 좀 멤버 소개 좀 해줄 수 있어요? 네. 네. 한 분씩 멤버 소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11살 변윤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윤지. 안녕하세요. 저는 팀의 리더 김소정입니다. 네. 잊지 말아주세요. 네, 김소정. 안녕하세요. 저는 12살 정서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1살 최지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이렇게 또 네 분의 멋진 팀입니다. 아니, 그 프리티 여기 보면은 카메라도 굉장히 많고 여기 어른들도 굉장히 많아요. 어때요? 조금 좀 떨리지 않았어요? 좀... 네, 우리 사랑이는 어땠어요? 조금 떨려요. 우리 나머지 멤버는? 우리 윤지는 어땠어요? 조금 떨렸어요. 조금 떨렸어요. 아니, 뭐 실수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아저씨가 봤을 땐 저는 모르겠는데. 아니, 실수는 안 했어요. 아, 안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떨지 않는 우리 또 프리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선생님들은 이렇게 또 가수하고 이렇게 활동한다고 하니까 뭐라고 해요? 힘내라고, 힘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리더는 뭐라고 하셨어요, 선생님? 선생님께서 좋아하시고 앞으로도 더 많이 해주시고, 좀 하면 말 좀 해주려고 말 좀 해주셨어요. 아, 네.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네요. 아니, 그 프리티. 프리티는 그러면은 좋아하는 걸그룹이 각자 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네. 윤지부터 좋아하는 걸그룹 누가 있어요? 저는 좋아하는 걸그룹은 여자친구. 여자친구? 왜요? 그냥 언니들이 예쁘고 보기 좋아요. 보기 좋고. 아, 본인이 볼 때 여자친구 볼 때 아유, 보기 좋네. 곡이 좋다, 곡이 좋다. 그 중에서 여자친구 그 대표곡 하면 여러 가지 곡들이 있잖아요. 어떤 곡이 가장 좋아요? 시간을 달려서. 시간을 달려서. 아니, 그럼 우리 리더는 좀 어떤 걸그룹이 가장 곡이 좋아요? 곡이 좋아요. 본인이 봤을 때. 냉정하게 판단을 했을 때. 저도 같이 여자친구를 좋아하는데. 네네네. 왜냐하면 같이 조정민 언니하고 뮤직뱅크의 설날. 그때 보니까 진짜 반했어요. 네. 우리도 사랑이는. 저요? 네. 소녀시대 언니들이요. 소녀시대. 왜 유난히 좀 올드하네요. 소녀시대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활동 많이 하셨잖아요. 아. 저희도 오래 하고 싶어서 소녀시대 언니들. 오랫동안 활동하고 싶어서. 진짜 오랫동안 활동해도 그때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오랫동안 함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머지 멤버는 마지막. 저는 저도 똑같이 여자친구예요. 알겠습니다. 여자친구가 이겼어요. 네. 자, 알겠습니다. 너무나도 귀여운 그룹 프리티. 다음 곡을 좀 소개해줘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친구가 소개해줄까요? 네. 그러면 둘 다 소개를 한 번씩 해보면 돼요. 네. 우리 또 윤지부터 다음 곡 소개. 다음 곡은 제가 좋아하는 여자친구 언니들이 부른 시간을 달려서를 보여드릴게요. 그래요. 리더 언니가 또 어떻게 멋지게 설명하는지 한번 봐요. 자, 일단 소개해주세요. 다음 곡. 이번 곡은 신나고 활기찬 여자친구 언니들이 부른 시간을 달려서라는 곡이에요. 너무 잘해줬어요. 앞에 이렇게 수식어가 많이 붙이는 거 굉장히 좋을 거예요. 알았죠? 자, 알겠습니다. 이어지는 무대 우리 또 프리티가 부르는 여자친구의 시간을 달려서 함께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